영재님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의사 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의사 일정 제3항 외교통일위원장 선거, 의사 일정 제4항 국방위원장 선거, 의사 일정 제5항 산업통상사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법 제41조 2항에 따라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11조 제6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 장의 투표용지에 6분의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신현영 의원, 오영환 의원, 이소영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전용기 의원, 강은리 의원, 이상 8분이 승부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연습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6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명기식 시기 무기명 투표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진애 의원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표하고 있습니다.
27회입니다. 다음은 축담을 열겠습니다. 국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투표수는 회록에 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 사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100, 투표수 187표 중 185표를 얻은 윤호중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 다음 국방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4표를 얻은 민홍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6표를 얻은 이하격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7표 중 184표를 얻은 한정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선출되신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상대 선거위원 여러분, 경기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협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구현하고자 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연,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시민적 자각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자를 법사위원장에 선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병석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탈출각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윤덕입니다. 인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1야당 동료 의원님들이 조속식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응원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리고 대량 실업의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 없이 이러한 위험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예산정책에 원심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방안, 경제정책들이 조기에 입안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회에 뽑아주신,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윤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영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조속한 저를 대한민국 20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4월달 총선에서 37개 나이로 총평에 당선돼서 20년이 됐습니다. 6월 12일날 그해 상담과에서 김대중 대통령 외교군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출연할 때, 떠나실 때 전송하고 저희 민방 기업들이 승남공항에 모였습니다. 미지의 55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해 출발하신 김대중 대통령 외교군을 보내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자랑스러운 최천년 민방 국회의원으로 함께했다는 것에 대해서 잡으시는 그런 때가 어떻게 같은데, 바로 오늘이 또 6.15 남북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저는 상임위원장을 하기에는 무엇을 국회의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권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제가 종이나 해력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훌륭하신 그런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 상기를 출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에게 입장하면서 야당 의원님들의 이제 막 당선되어 오신 초선 의원님들까지 국회 소리친 걸 먼저 하는가 라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돼서 여야가 함께 모이는 것 같고, 이 어려운 국난 시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받들어서
잘 모시고 대교통일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병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가 출신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25년간 군복을 입고 높은 존경함을 내기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안다는 이유로 이렇게 선출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1호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남북 관계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방개혁 입점공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권 전환이라는 숙제도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국방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군사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안보에는 노아나 요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야가 힘을 합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지도 평가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탈경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 동포의 지역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19 사태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각 주체, 특히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영세 사회학 상인 지원 정책 우선적으로 국회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항공, 자동차, 중공업 등 기간 산업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또 고용 안정과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성장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혁신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을 극복하여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정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한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 상임 보건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의 형편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 바로 그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21대 국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냐고 아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하시겠네요. 그리고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싸워내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더라고 아마 약속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도 국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야당분들께도 마음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국회로 돌아오셔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국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회의 시급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나흘 뒤 19일에 열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이게 보고서 유연히 되게 잘 먹었습니다.